좀 큰 거예요. 이쪽 코끄레. 와, 나 도다리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네. 우와, 진짜? 안 잡아봤어요 지금까지. 자, 목포에 도착해서 자동차 검사를 막기 위해서 왔는데 시간이 남아서 목포항 근처를 이렇게 산책하다가 도다리 35cm 정도 되는 도다리를 원투로 해서 잡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도다리 회를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도다리가 굉장히 달 때라고 이렇게 선뜻 바로 잡은 거를 내어 주시네요. 아유,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한번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오우, 힘봐, 엄청 세네. 자, 그 포를, 회를 다 뜨고 지금 숙성을 시켜놨고 냉장고에 요거는 남은 것은 이렇게 조림으로 해서 먹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를 잘 뜨는 편이 아니라서 살이 많이 남아가지고 조림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밥은 다 됐고 그러니까 한번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배고프네. 자, 숙성시킨 도다리 회 바로 잡은 거 아주 그냥 싱싱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 넣어주고 안 나와. 나와라. 으이씨, 얼어버렸나? 얼어버렸네. 일단 패스. 그리고 매운 간장, 매운 간장을 넣고. 이거 맛있더라고요. 매운 간장 있고 저기 또 더 매운 간장이 있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회거리 먹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크기도 크지 않고 용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와사비, 수행와사비인가 이게? 수행와사비는 아닌 것 같고. 수행와사비인가?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수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그렇다 치고요. 자, 아이고. 목포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회를 또 먹네요. 자연산 바로 잡은 거를.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낚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도다리가 잡혀 있더라고요. 나보고 가져가서 드시라고. 젊은 친구인데, 젊은 친구라기보다도 나이가 한 40대. 네, 어우. 이게 선뜻 또 주네요. 와, 지금 도다리가 엄청 달 때래요. 날씨 최고일 때래요. 물론 다른 고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우, 쫄깃쫄깃하네 그냥. 야, 그래, 이 맛이야. 맥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맥주를 또 한잔 해야지. 아, 진짜 쫄깃쫄깃하네. 아, 익스트림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인가?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저녁에는 뱀장어 낚시를 지금 할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면 못할 것 같고. 쭈꾸미하고 지금 큰 것들이 많이 나온대요. 갑오징어도 그렇고.
그래서 목포항에선 조금 있다가 신안 쪽으로 넘어갈 계획인데, 와. 오, 정말 맛있네요. 여기는 목포항에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앞이에요. 앞인데, 공원이 잘돼 있고, 옆에는 바로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참 좋네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뒤에는 뭐 낚시를 해도 되고, 바로 앞에 낚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 새끼리. 파크 골프 치는데, 그 옆으로 새끼리 있는데, 그쪽에서 낚시를 해도 되고, 글쎄요, 뭐, 낚시 금지라고 돼 있는데,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했는데, 다들 뭐, 거기서 도다리도 잡고, 또 장어, 저녁에는 장어 낚시, 장어가 꽤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바로 옆에 이렇게,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옆에 이런 공원이 또 있습니다. 이쁘네요. 목포에는 별로 안 왔었는데 생각보다 이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목포도 며칠간 여행은 하겠지만 좋은 곳이 이 항구를 돌아보면 좋은 곳이 되게 많아요. 저 앞에 이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공원도 꽤 커요. 그리고 이 주변을 돌아보면 차박할 때 낚시할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돌아봤는데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조용하고 항구지만은 좀 항구의 배가 그렇게 많이 정박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서 조용합니다. 차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여기저기 조명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제 저쪽으로는 이제 항구 저쪽으로는 저렇게 이제 아파트들도 있고 또 이쪽으로 돌아보면 보도블록 그냥 잔디 보도블록으로 된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높이가 2.4m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 캠핑카나 카라반 그런 위에 것들은 그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차박할 데가 꽤 많네요, 생각보다. 그 저쪽에 이제 유달산이 있고 이쪽 오른쪽으로는 갓바위? 예, 갓바위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쪽에서 1박을 하고 또 저쪽으로 무슨 또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달산 아니 뭐 유달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한번 낚시도 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케이블카도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도다리 잡아가지고 저한테 한 마리 주신 그 조사님 젊으신 분 45살 드신 조사님. 되게 감사하고 맛있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와, 나 도다리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알았네. 이게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느끼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 또 뭐, 그 새로운 경치, 새로운 아름다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또그 제품 주문 들어온 거, 또 주문 발주하고 할거 하고, 산책하니까, 좋네요. 이쪽으로 가면 또 유람선, 그, 사막도 유람선인가? 그, 카페리오가 있는데, 그것도, 내일 승선하기로 했어요. 승선하기로 했는데, 조금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냥, 승선을 안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공원이 조명도 참 이쁘고
아기자기하게 잘 해놨네 진짜.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참 이런 거 잘 해놓는 것 같아요. 조명도 이쁘고. 아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깨끗한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용하실 거 이용하시고. 화장실은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그 유람선 타는 쪽에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그 파크 골프 치는 데요. 치는데 이 샛길로 가면 낚시를 다 하시더라. 플래카드는 낚시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뭐 하시더라고요. 자, 그 앞에 전경들이네요. 저쪽으로 해가지고 신안 쪽이죠. 저쪽이 이제 신안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저쪽으로는 목포항. 지금 낚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지금 장어가 잘 나오던데.